그 친구도 질문의 의도 파악을 못한 거야. 만약이라고 썼잖아, 거기다. 네, 그니까. 진짜 가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네. 만약에 그런 거라면 나랑 갈래 이대는 여행을 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그런 걸 할래라는 게 중요한 포커스잖아. 네. 근데 엉뚱한 소리 하지, 지금. 그래도, 여행을 가든 말든 상관없고,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나랑 갈래 말래 이거잖아. 핵심은 여행이 아니라 나랑 그런 걸할수 있겠니라는 뜻인데 엉뚱한 답변을 하잖아. 할수 있는,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지. 야, 뭐 시간이 어쩌고, 야, 그럴 시간이 어딨냐, 뭐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두번세번 질문하니까 결국 그때서야 네가 원하는 답을 얻었잖아. 그것도 엉뚱하게. 3개월은 아니고 2개월이면 갈래. 그건 자기 위주로 생각한 거지. 지금 3개월이고 2개월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너랑 갈래? 그걸 물어본 건데. 그 yes or no로 답해야 되는 걸 엉뚱한 소리라는 거잖아. 이해돼? 동문서 답한 거야, 친구. 네, 동문서 답한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약간 가겠다는 전제하를 깔아서 그렇게 얘기한 다른 친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는 그냥 자기는 배낭여행 싫다고 아, 거기도 동문서답이잖아. 해가지고 제가 왜 싫냐고 물어봤거든요. 뭐 귀찮아서 아니면 힘들어서라고 하니까 답장이 없어요. 이틀 전에 문자를 보내서 이제 답변을 받아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문자를 보냈는데 엉뚱한 답변이 왔지, 둘 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말로 소통, 의사소통이잖아. 난 이런 뜻으로 물어봤는데 엉뚱한 답변이 돌아오지, 지금 친구들한테. 이거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 그 정도 난도 있는 질문을 안 해봤으니까 더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벌써 안 되는 거야, 친구하고. 맞잖아. 친구하고도 대화가 지금 안 된다고. 근데 이게, 너보다 한 두세 살 많은 형하고 대화가 되겠느냐고. 걔네들이요? 아니 저 사람. 너나 다 마찬가지지. 둘다 지금 대화가 안 되는데. 제가 잘못 물어본 것도 있었던 문자 건가요? 봐봐. 뭐라고 했는지. 문자, 그때 보낸 문자 봐봐. 네가 질문도 잘못했네. 이렇다고. 지금 이 질문에 얘는 이렇게 답변한 게 당연해. 넌 지금 네가 지금 질문이 뭐냐면, 자, 여기까지는 뭐 맞아. 네가 질문을 잘못했는데 이다 여기까지는 다시 그 수정해서 말했잖아. 그냥 3개월의 공백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제 가정을 하고 물어본 건데 3개월은 무리래. 가정을 했는데 너나 얘나 둘다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너도 안 돼. 지금 얘도 안 되고. 만약에를 전제로 깔고 이렇게 질문을 쓰면 이게 어떤 뜻이다라는 걸 캐치해야 되는데, 변동형 싫어 이러고 끝나버리잖아. 진짜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인데. 이 정도면 막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전혀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애도 있어가지고 그 같이 위탁한 애 영화관 보고 했었던 애 있었잖아요. 연락을 해봤어요. 알바 구했냐고 하길래 알바 뭐라 했지? 이름을 부르고, 너 알바 찾았어? 물었는데, 난 이미 했음이 뭐냐? 이미 알바 구했다고요. 뭐 했냐고 물어본 건데. 이미 했음? 찾았어? 구했어? 뭐 이러든지. 찾았어? 물어봤는데, 이미 했음. 고용보험 이것도 뭐래. 저도 몰라서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고용보험이 갑자기 이 말에서 갑자기 고용보험. 4대 보험 되는 알바 구해서 하면 됨. 4대 보험이 되면 알바가 아니지. 봐봐. 너 알바 찾았어? 근데 난 이미 했음. 고용보험.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고 해서. 그랬더니 4대 보험 되는 알바구에서 하면 된대. 900도 없어.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얘기해 주면 되잖아. 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는 거야? 대체 말안 되고. 아, 진짜 답답하다. 얼마나 일해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대충 말할 것 같아서. 10시간? 일주일에 10시간 한다는 소리야? 하루에 10시간 얘기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일주일에 30시간은 넘는 듯 했으니까 하루에 10시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대화 안 된다. 친구하고 대화할 때도 이렇게 답답을 한대. 나중에 취업을 해서 직장 동료나 아니면 선배, 직장 상사 어떻게 소통이 될 거야? 너도 지금 이 친구 보면서 대화하면서 답답함을 느끼잖아. 네. 네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될수 있는 거야. 지금 친구 상황에서는 이런 거지. 내가 너하고 대화할 때 이런 답답함을 느낀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너를 안 뽑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야? 자꾸 대화를 해봐야 돼.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좀더 나가서는 그 소통 능력이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 취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네가 여기서 실습했던 릴레이나 뭐 비행기 관련된 이야기를 아빠한테 예를 들어서 할 때는 아버지 그걸 아실 리가 없잖아. 근데 네가 막 아는 척하고 전문 용어 막 던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니? 그건 네 잘못인 거야. 그거는 저도 얘기하죠. 잘. 그런 식이지.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 보통 또래 친구들이라 그러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니까. 또래 쓰는 말들 갖고 하니까 지금. 그런데도 지금 이제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동생하고 하고 있잖아. 답답하잖아. 만약에 니네 같이 팀을 짜서 같이 일을 하라 그러면 같은 알바를 이렇게 둘이 팀으로 하라 그러면 하겠냐고. 단순히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한글을 구사한다라는 범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수준 높은 대화를 할수 있느냐의 의미지. 네. 그걸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뭐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도 해. 근데 사람마다 약간의 그 소통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가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충돌도 만들어지고 해. 그걸 또 다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야 하는 거고. 그 훈련을 학교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학교에서 해야 되고, 좀더 가면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윗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런 훈련을 하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내가 이제 직위가 올라가면 이제 아랫세대 사람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직원들하고 업무적으로 대화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혼해서 힘들어져. 부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남자 대 남자끼리도 지금 어려운데, 이게 여자라면 더 어려워지는 거야. 아예 언어 자체가 다르거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할 거며, 어찌어찌 연애는 해서 결혼을 했다 쳐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야. 부부 사이가 힘들어져.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거기서 더 나가면 자식하고 안 돼. 힘든 밀봉됐다는 뜻이고. 아, 네. Individually라는 말은 요거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요 안에 요거 하나씩 들어있잖아. Individually, 개별 포장이라는 뜻이고. 개별, sealed, 밀봉, hermetically는. 밀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씩 낮게 포장을 해서 네. 이 말이지. 하나씩 대신 지금 이건 뜻 자체만 원래 다 이렇게 밀봉이 돼 있잖아. 네. 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뭐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장기 보관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 그다음
envelopes labeled with all pertinent data. 데이터 이거는 무슨 말? 모든 적절한 데이터와 함께 라벨이, 그러니까 정보표. 네. 그게 오지. 네. 여기 지금 뭐라고 뭐뭐 써 있어 종류가. 지금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써 있어? 파트 네임이라. 파트 넘버, 파트 네임. 그러니까 이게 이 물건이 이름이 뭐고 이 파트의 넘버, 파트 번호, 어, 부품 번호, 부품 번호를 말해. 그러니까 파트 넘버 on a sealed envelope provided most reliable compound identification.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금속에 섞여 있어 그런 게 없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 밑에 여기 보면 material specification number 이렇게 해서 fluorocarbon rubber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요 여기 가운데 여기 있는 고무. 요게 fluorocarbon rubber. 요 물질에 대한 정확한 명칭, 뭐 성분 표시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slight surface flaws. 그러니까 이 표면에 아주 약간이라도 뭐 흠집이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콕 찍힌 게 하나 있다. 근데 요거 뭐 압력이 낮은 곳에 딱 썼을 때야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under pressure가 뭐 3000 psi다. 그러면 조금만 흠집이 있어도 거기서 압력이 셀 거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미세한 표면에 흠집이 있을 수가 있다. 압력에 따라, 운용 압력에 따라 리케이지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미세한 흠집이 있을 수 있다. 까지가 이제 이 문장이야. 따라서, 뭐, 그 얘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지. 보통, 니가 본 오링은 고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링은 금속 오링이야. 고무는 탄력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 그래서 그건 만져보고, 육안으로 검사를 해도 되는데, 지금 이것도 금속이잖아. 금속은, 뭐, 만져서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정확한 건, 완전히 원형인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inspection cone 이라는 게 뭐냐면, 반지, 아이, 안 해봤겠지. 반지 같은 거, 이렇게 호수제 때, 보면, 그, 긴 막대가 있어. 갈수록 좁아지는 막대. 그게 inspection cone이야. 거기다가, 내가 내 반지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보면 이게 몇 톤지가 딱 보여. 이게 안에 내경을 측정하는 콘이지. 그 콘. 그 콘에 이걸 딱 집어넣어보는 거야. 그런 콘이 있어. 인스펙션 콘.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려, 위에서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완전히 원이 아니면 어딘가에서 빛이 새어나오겠지. 뭐 이렇게 검사를 해보는 거야. 완전히 콘이 완전히 원이니까 집어넣었을 때 딱 들어맞으면 퍼펙트한 원이지만 어딘가 조금이라도 찌그러져 있다 그러면 안 들어가겠지. 그렇게 검사를 해보라. 비행기 좋아한다는 애가 기계 관련된 공부만 하고 관련된 자격증만 있고 관련된 활동만 계속했다면 매력 없어. 근데 취미에 탁, 왜 이력서에 왜 취미 특기가 들어있겠니? 자기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라는 뜻이야, 취미가. 취업을 해야 하는 그 중요한 문서 한 장짜리 안에 취미가 들어있잖아.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거 무시하면 안 되지. 근데 보통 무시해 아무거나 써 그냥 거다. 뭐 독서, 음악 감상, 뭐 영화 감상 이렇게 쓰지. 아무 의미 없어. 그 안 쓰는 입만 못한 거야. 그렇게 쓰면 뭐든지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만들어서 한 줄 넣을 수 있어야지. 나 뭐 할 때 즐겁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그거 난 요즘 취미
또 하나 늘어난 게 있다 그러면 아들과 영어 공부하기. 난 굉장히 즐겁거든, 아들하고 영어 공부할 때. 그건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하잖아. 또 다른 취미생활이지. 선생님은 한 가지 이렇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거 얘기하세요? 사람에 따라 난 달리 얘기하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나한테 그 취미를 묻느냐에 따라 난 그 많은 취미 중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 많으니까. 그리고 나 지금 나한테 취미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지 이제는. 누가 나한테 취미를 물어보니? 내 이 나이쯤 돼갖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거 안 물어. 딱 봐도 아니까. 한마디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 저거에 대해 잘 아는구나. 그리고 이 정도 나이가 들고 경험이 있으면 웬만한 거 물어보면 다 알아. 그리고 숨겨놓고 말 안 하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묻기 힘들어. 그러니까 즐겁잖아. 하는 게 다 즐거운 것들이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야. 삶이 즐거워야지. 근데 그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하고, 혹은 나 혼자 하더라도 그게 누군가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의미가 있어. 내가 공부해서, 내가 뭐 취미생활해서 나 혼자 득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걸 하면 더 좋지. 그러면 잘하면 그게 직업으로 되기도 해. 그걸 지금부터 만들으라고. 뭐, 넌 이제 업무적으로 앞으로 네가 가야 할 길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들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취미생활로 시작을 하면 더 좋지. 뭐든 집에 있는 것 중에. 너 전자회로 만들 때도 재밌었잖아. 네. 그런 걸 계속 해봐. 그럼 내가 있는데 뭐 계속 물어보면 되잖아. 네. 그거 해봐. 아,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뭐 회로도 그려가지고 가지고 와. 와서 얘기를 하면 되고. 뭐 부품 뭘 사면 되나요? 와서 부품 사오고. 논리 제어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이게 어디 요즘 뭐 산업 뭐 기계, 뭐 비행기, 자동차 다 쓰여. 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거야. 네가 릴레는 해봤잖아. 릴레는 온 하면 켜지고 오프 하면 꺼지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버튼으로만 만들어.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게. 이거 어떻게 만들래? 아, 릴레이 없이요? 그냥. 아니, 릴레이 써도 돼. 아무튼 버튼만 한 번만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또 꺼져. 버튼이야, 똑같은 버튼. 뭐 기계가 막 수십 대가 막 이런 거 캔 만드는데 막 수십 대가 쫙 오는데 갑자기 뭐 하나 쏙 빠지고 하나 쏙 빠지고 뭐 이런 거 자동으로 막 만들어내잖아. 아, 네. 그거 다 PLC로 해야 돼. 방법 없어. 그 PLC라는 개념을 공부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지금 네가 했던 릴레이부터 기본 전자 지식이 있어야 돼. 거기에 뭐 솔레노이드도 있어야 되고 릴레이도 알아야 되고 뭐 제어, 프로그램, 센서, 뭐 전류값, 전압값 이런 거 다 알아야 그걸 이해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취미생활로 해도 되지. 내가 자격증을 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해서 하는 공부. 특정이 목표가 아니지. PLC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비사 면접장에서 얼마나 이뻐 보일까? 그걸 왜 하니? 요즘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나중에 입사하면 항공사에서 근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야, 예쁘지 정말. 네가 군대를 가는 과정에서 게임도 군대에 도움이 될 만한 게임을 하면 더 좋지 않겠어? 네. 배그 같은 걸 해봐. 거기 진짜 총이 그대로 나오거든. 그걸 하면서 총 이름, 총 구조 이런 것들도 공부해보고 원리, 뭐 유튜브 찾아보고 뭐 하다보면 아 이게 방아쇠고 이게 뭐 노리개 멈치고 뭐 이게 탄창이고 어떤 건 몇 미리 타는 어떤 구조고 어떻게 발사가 되고 이런 거 알면 나중에 사격할 때 아 너무 재밌지. 그런 거 모르고 사격장 끌려가면 공포스러워.
게임도 그렇게 이용하면 되잖아. 네. 아, 많지. 네가 한가할 때가 아니야, 지금. 군대 들어가는 마당에, 그, 군대 체제는 어떻고, 군대 계급은 뭐 알아? 그런 식이야, 미리. 그럼 비행기는, 기계는, 정비는, 뭐 이런 건. 미리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생각해보고 준비해야지. 물론 지금 여기서 하는 것도 물론, 뭐 다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막상 이제 부사관을 탁 들어갔을 때, 뭐가 필요할까? 거기서 필요한 것도 미리 예상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는 거지. 시간이 부족해? 하려고 그러면. 이게 놀고 시대가 아니야?